그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만약 간첩이면 우리가 내가 나는 어떤 루트로 어떻게 침투를 할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요. 그래 경계 근무를 하면 그러니까 내 눈에 잘안 보이는 지형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간첩이라면 나는 분명히 저 길로 침투를 할것 같아요.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남 눈이라고 보이겠어요? 안 보이죠. 그렇죠. 그럼 나도 도망갈 때 저렇게 도망가면은 되겠다. 남들도 못 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기회가 온 거죠. 6월 12일 날에 95년 6월 12일인데 이제 북한군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. 이제 6월이 되고 이제 그때는 뭐 나물두들 엄청 그렇죠. 다니잖아요. 그때는 먹을 게 나물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물두들을 보내요. 근데 평소에는 한 3인 1조로 보내거든요. 3인 1조의 무기를 휴대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저희 소대가 이렇게 방공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방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만 나물두들어 나가게 된 거예요. 내가 군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으로 내 혼자 단독 행동을 해보는 날이었어요. 처음으로. 그냥 항상 조가 짜여져서 움직였었는데. 어차피 무기도 휴대를 하고는 뭐 실탄 90발, 실탄 2발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. 항상. 그러니까, 나오면서, 아침에 딱 나오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내가 오늘 도망을 안 가면 나한테 다시 도망갈 기회가 올까? 그런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뭐 디데이를 정해서 아 6월 12일 날 도망가야지가 아니고 그쵸, 기회가 그날 왔을 기회가 때. 왔길래 오늘 아니면 나한테 기회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, 그냥 그날. 그래서 그날 왔는데,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? 그 과정도 얘기해 주셔야죠. 네.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. 뭐 긴장을 우리가 굳이 뭐 긴장을 해야 세상에.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뭐 분부장지대는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지뢰도 그렇죠. 많잖아요. 이제 뭐 흔히 뭐 6.25가 끝나고 그 휴전선이 한 155마일 정도 되는데 155마일 안더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뢰가 아마 155마일은 안 돼. 아니겠다. 그보다는 훨씬 더길 거예요. 그러니까 휴전선 전체에 흔히 그런 얘기예요. 전쟁 끝나고 지뢰를 한 150만 발 이상 묻혀 있을 거야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북한군도 주기적으로 또 지뢰 작업을 해요. 그6.25때 묻혀진 지뢰들도 많고, 그리고 또 그걸 다 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막 짐승이 밟고 터지고 막 떠내려 가고 막 하면은 다시 공병이 와서 지뢰 작업을 다시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 제가 95년 6월에 왔는데 그해 봄에 공병대가 거기 와서 지뢰 작업을 다시 하고 갔어요.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그 하는 걸 화공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주기적으로 북한 애들은 비무장지대에 불을 질러놔요. 왜요? 몇 년에 한 번씩.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불을 지르면 지뢰들이 터져요. 매설해놨던 지뢰들이. 그러면 빠바바방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지뢰를 다시 묻는 거예요. 막 그러니까 비 오고 하면 막 유실되고 막 떠내려가고 할 거잖아요. 그러면 불 지르면 우리가 군무섬에서 폭발하는 개수를 쉬는 거예요. 몇 발, 몇 발, 몇발 터지는 소리를 듣고. 그러면 보통 만약 100발을 묻었다. 그러면 한몇년 후에 막 유실되는 양이 몇 프로 될 거다. 그리고 몇 발이 터졌다. 그러면 대충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 나올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남아있는 양이 얼마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공병이 다시 들어가서 지뢰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. 근데 그해 봄에 했어요. 근데 공병 애들이 만약 A 지역에서 지뢰 작업을 오래 하고 B 지역에서는 한 반나절만 했어. 그럼 B 지역에는 그만큼 적게 묻혔다는 얘기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걔네가 작업하는 거 우리는 보잖아요. 아, 저기는 지뢰가 많이 안 묻혔겠구나. 이런 걸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는 도망가는 기에 그좀 환경들이 굉장히 그때는 타파하고 잘 맞았던 하셨으니까.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도망을 가면 일단 계곡을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곡을 가면은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면 물 밑에는 지뢰를 못 묻거든요. 떠내려갈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그 기슭에다가 지뢰를 이렇게
묶어놔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뚝질이라고 그러거든요. 예. 여기 한국에 떠내려오는 거는 훈이, 뭐, 목함질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오는데, 계곡에는 말뚝질이라고 해서 말뚝 박아갖고 두 개를 묶고 지리를 이렇게 가는 선으로 연결을 시켜놔요. 그러면 계곡을 지나가던 사람이 줄을 건들면 양쪽에서 터지게. 그러니까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죠, 얘가. 예. 그렇게 매설을 하는데, 그러니까 순찰을 하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속에 이렇게 벌둥지가 있어요. 큰 바위 밑에. 근데 그 50년 동안 사람이 안 딴 벌둥지잖아요. 그 보약이군요. 세상에. 이게 그 꿀이 우리 훈이 물은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. 네, 얘는 네. 흘러내리게 운고가 돼가지고. 엄마 어떻게? 막 사탕같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. 밑에는. 그러면 우리가 순찰을 하면 소대장이 그걸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파먹으러 가거든요. 진짜요? 한 번에 다 따오지를 않고. 아, 거긴 사람이 근접을 못하니까 네, 네. 그런 게 남아있었나 봐요. 그 사람이 그걸 따먹으러 들어갈 때 네. 그 계곡을 타고 들어가요. 그러면 네. 갈대 잎 하나를, 갈대 줄기죠? 네. 갈대 줄기를 끊어가지고 앞으로 씩씩 돌려. 네. 그러면 내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. 네. 앞으로 씩씩 돌리면 갈대 줄기가 이렇게 그 줄에 탁 걸리면 네. 기타 튕기듯이 팅 하고 네. 소리가 나요. 아... 딱 소리가 나서 보면 이제 그 선이 쫙 있는 거죠. 지뢰선. 그래서 그 선 따라 보면 양쪽에 지뢰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아... 그 줄만 딱 넘으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고. 그래서 아, 내가 계곡을 가서, 계곡을 통해서 도망을 가면, 저 방법으로 도망가면, 지뢰는 일단 피할 거고. 네. 그리고 계곡이라는 데는 또 흔히 이렇게 큰 돌들이 많아요. 네. 물이 계속 흐르고 하니까 모래 흙 같은 건 다 떠내려서 돌만 네. 남잖아요. 네. 그러면 돌만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톡톡톡톡 건너도 예. 충분히 넘을 수가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야, 그 지뢰 많은데 그거 어떻게 지났어? 지뢰밭 지나는 거 저는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. 왜냐하면 거기서 복무하시면서 파악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. 예, 예. 그래서 그 당시에 올 때는 지뢰를 밟을까를 걱정한 게 아니고 예. 내가 한국까지 가서 예. 한국군 총에 맞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. 아. 다 와서 한국군 총에 맞으면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 생각이 가장 컸죠. 그래서 저희가 지뢰밭 넘고 오면 북한강이 이렇게 흘러요. 예. 그래서 북한강을 건너기 전에 총 벗어놓고 수류탄 벗어놓고 세상에. 그냥 옷만 입고 북한강 헤엄쳐서 건넜거든요. 아. 그 당시 그러니까 북한강만 건너면 한국이니까 예. 내가 북한강 몇 미터나 됐죠? 그래도 수심이 좀 있지 않나요? 거기는 수심이 좀 깊은 데였어요. 그거를 지뢰밭을 네. 넘어서 그 북한강을 수영까지 쳐서 넘었어요. 네, 헤엄을 쳐서 건넜는데 이제 거기만 넘으면 이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. 예.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총을 벗어놓고 온 것도 한국군이 나를 발견했을 때 예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고 놀려면 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비무장 더군다나 그때는 적대시가 더 강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최소한 내가 비무장 상태이면 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. 그래서 총을 다 벗어놓고 온 거거든요. 야. 그래서 와서 이제 한국군한테 자수를 한 거죠. 어. 그래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좋게 표현을 하면 자수한 거고 예.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두들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. 예. 두들겼어요? 두들겼다라고 표현하는 네. 것보다는 뭐 자수했다라고 네. 표현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네. 않을까. 네. 아니, 뭐 괜찮습니다. 두들기면 어떻고, 자수면 어떻고. 똑같은 네. 건데.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두들겼어 얘기를 네. 하고,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자수했습니다. 그냥 아.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 거죠. 세상에. 그게 몇 시간이나 걸리셨어요? 저는 3시간 걸렸어요. 야, 이거는 진짜 3시간. 완전 초단기간에 지금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는 네. 막 긴장되고 너무 재밌고 와, 그래요. 그래요. 근데 3시간이 단기가 아니고요. 저는 3시간 그래서 어디 가서 3시간씩이나 걸려서 왔어요.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아마 3만 5천 명 중에 제일 빠른 시간에 탈북하신 아, 거예요, 차장님. 진짜 맘 먹고 오면은 세상에. 아마 한 시간 안에도 올 수가 있어요. 처행길이니까. 근데 3시간이. 오면서 저도 긴장을 하면서 오잖아요. 얼마나 그래서 마음 저렸겠어요. 막 긴장하고 막 세상에. 하면 계곡에 가서 머리 감고 발 씻고 아. 좀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. 아이고. 그러면서 세상에. 오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군사분계선 38선이 예. 있죠. 예. 근데 그거는 38선 원래 관리가 다
안 돼 있어가지고 아. 거의 진짜 38선 다 쓰러져 있어요. 비무장지대 가보면 어, 그래요? 서 있는 철책이 별로 없어요. 아. 그래서 우리가 38선을 경계로 2km, 2km 나눠서 심리를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원래 무장병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데라서요. 아. 그게 뭐 6.25 끝나고 38선이 거졌던 것들은 다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쓰러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예. 쓰러져 있는 38선을 한쪽은 남쪽, 한쪽은 북쪽 이렇게 밟고 한참 서 있는 거. 갈까? 갈까? 한 발 올리면 남쪽, 한 발 이쪽으로 오면 북쪽인 거예요. 아직은 난 넘지는 않는 거예요. 어머, 갈등이 되셨겠다. 아, 거기서 저는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요. 아,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돼. 한 30분 넘게 지체했던 것 같아요. 거기서. 그러다가 아이,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귀찮은 것 같고. 응, 가자. 가자. 그러면. 그래갖고 한 30분은 거기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갈까 말까를. 그러다가 이제 왔죠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셨나요? 그러니까 오면 지피 문 앞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그냥 저는 오면서 지피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최단 거리에 있는 지피를 정해놓고 나는 저기까지만 갈 거야 라고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더 남쪽으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봤더니 아이고. 아무도 없어요. 없어요? 어. 한국군 진영에? 네. 분명히 빈 집 아닌데 내가 오기 전에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분명 보고 왔는데 빈 집은 네. 아는데 사람도 마당에 나와 있지도 않고 네.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폈죠. 어 거기서요? 네. 문 네. 앞에서 담배 한 대 진하게 피고 이거 영화 같다. 그리고 문 빡 쳐다봤는데 사람이 없어. 네. 그래서 이렇게 그 철창같이 쇠로 네. 돼 있는 그런 문이었었거든요. 네, 네. 그냥 돌을 주워다가 네. 땡땡땡땡 소리 나게 네. 돌 갖다가 막 철문을 때린 거, 친 거죠. 네. 두들긴 거죠. 그랬더니 군인 한 명이 나와 본 거죠. 네.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. 놀랬겠다. 그 사람도. 내가 저기서 봤으니까 문 좀 열어주라고. 아이고. 나는 빨리 인계가 돼야 안전한 거잖아요. 예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도망가요. 아, 저거 왜 도망가는 거야. 나는 빨리 인계가 돼야 되는데. 그래요, 맞아. 막 했는데. 조금 있다가 뭐 소대장이랑 해가지고 소대병력들이 쭉 오더니 문을 이제 따준 거죠. 그래서 예.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. 아.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밥을 주는 거예요. 뭘 주던가요? 뭐 그러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반찬이 뭐 어떤 반찬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김치가 있었어요. 그 6월달에 김장 김치가 예. 그거는 기억이 나요. 제가 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예. 아 6월에 김치를 김장김치를 6월에 먹는단 말이야? 한국은 북한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 군인이 북한은 민간인들도 없어요. 6월에 김치를 못 먹잖아요. 못 먹죠. 그래서 그때 산나물 아니면 네. 반찬거리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이 군인 따위가 이게 6월달에 김치를 다 먹어? 뭐 다른 반찬은 기억이 아니고 김치를 먹는다는 게 쇼킹이었고 아니 고기도 아니고 김치에 아까 고기 반찬도 있었을지 몰라요. 근데 그렇죠.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거는 김치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. 야,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냐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 얘네가 6월달에 김치를 먹어?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요. 일단은 주는 대로. 옷은 다 젖어 있어가지고 군복을 벗고 그 한국군 추리닝으로 예. 이렇게 갈아입었었거든요. 예.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제 밥 먹는 동안에 소초장은 사단에다 보고를 하고 예.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종이장 하나 달라 해갖고 예. 적어줬죠. 내 이름 소속 뭐 조선인민군 1군단 13사단 그때는 꼭 조선인민군을 꼭 썼어요. 예. 소속 해가지고 조선인민군 예. 1군단 13사단 뭐 우리가 몇 년대요? 아 이제 연대도 잊어먹었네. 예, 괜찮습니다. 몇 년대 뭐 아, 우리가 19연대구나. 예. 19연대 뭐 3대대 8중대 뭐 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야. 내가 이런 애인데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이렇게 왔어요. 그리고 예. 소대장 그거 보고 막 사단에 보고하고 보고하고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집차가 한 대 GP로 왔어요. 예. 그래서 그 타고 GOP로 올라가니까 네. GOP에 헬기가 한 대 조만한 헬기 한 대 와 있는 거예요. 아. 봤더니 그 사단장 헬기예요. 예. 보니까 뭐 사단장님 탑승 시간 뭐 이 다 시간이 막 있고 막 그래요. 예. 그거 타고 이제 사단 지휘부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사단 지휘부에서 조금 사단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
그리고 이제 거기서 군용 헬기 갈아타고 성남으로 온 거죠.